안녕하세요. PK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영주에 있는 무슨 마을에 갑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갖고 오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대구를 벗어나는 게 먼저죠. 대구를 벗어나는 것도 일입니다. 그나마 이른 아침이라 차가 많이 없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오늘은 좋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이제 칠곡 다산 쪽에 통과 중입니다. 여기는 매우 익숙한 곳이지요. 이날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내일은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출근은 출근이고 오늘은 즐겨보겠습니다. 봅시다. 영주의 무슨 마을로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김치 하시고 고기가 좋죠? 여기에는 이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때 감정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저희 모습도 오랜만에 이렇게 풀샷이 나오네요. 혼자 가면 이런 게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쁘게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인가 강원도 여행까지 이쪽으로 지나갔고 벌써 한 달이 됐죠? 어느덧 그리고 저의 바이크와 함께 한 지도 6개월. 시간이 빠릅니다. 어디쯤 왔을까? 모르겠네. 날씨는 오늘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좁은 도로도 통과하고 조용한 시골길에 공기도 좋고 내비가 큰 길로 안내를 안 해주네. 이런 차로 등록해서 그런가? 이제 전 마을에 다 왔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진입로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대편에 차가 진입할 시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에 무슨 마을 진입로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좌우측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길가에 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 차들 보이죠? 저렇게 꽉 막혀 있긴 한데 좀 통과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가기 전에 조금 조출해서 국수 한 그릇을 여기서 먹고 갈 예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국수도 먹었겠다. 무슨 마을을 둘러볼까요? 아버지께서 저의 영상을 촬영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있고 또 저랑 어머니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이크는 나가기 쉽게 마리를 미리 돌려놨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마침 백사장 갔죠. 여기가 영국 영주의 무슨 마을의 외나무다리. 여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관광하러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카메라에 넣기는 요새 좀 꺼려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촬영을 잘 해놨는데 어떻게 제가 안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하는 것도 이해해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길을 비켜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먼저 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촬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바통을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물이 많을 경우에는 저 길을 이용할 수 없겠죠?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총총 걸음으로 제가 빨리 걷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제가 땅만 보고 가니까 조금 어지러운 공간도 있더라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옆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마을에는 아직까지도 네, 사람들이 일부분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저는 여기서 무슨 마을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무슨 마을에서 그거 걸었다고 누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여기는 용마루 2공원 주차장이고요. 여기 주변 환경들이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화장실인데, 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여기는 용마루 2공원의 용미교입니다. 용주호의 물 색깔은 지금 녹조 현상 때문에 녹색깔이고요. 유리바닥 밑으로 아래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용두교 줄룽다리로 이동합니다. 용천루 줄룽다리의 모습입니다. 이야, 녹조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물고기들이 사는가?
이걸 제가 편집하면서 봤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버지께서 촬영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네, 열정적으로 하실 줄은. 여기 보면 뭐 건너서 네, 넘어질 뻔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가 몸을 직접 수그리면서 이렇게까지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상하는 말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도 같이 이런 거를 같이 추억도 쌓고 하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다시 돌아갑니다. 어쨌든 뭐 요번 바이크 드라이브도 뭐 부산마을과 용마루 2공원 이렇게 저희는 구경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갈 길은 멉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들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